여기는 신림역에서 5번, 6번 출구 방향이고요. 역에서는 한 5분은 안 걸릴 겁니다. 한 4분? 4분, 5분 정도면 될 것 같고, 일단 지상층이고요. 가격은 500에 40이나 1000에 3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집은 연식은 보다시피 좀 있는 편이지만 방은 무난한 크기고 가격이 1000에 35만 원입니다. 1000에 35면 지상층에 여기 역에서 많이 가까운 집 중에서 넓이가 아주 괜찮고요. 다만 하나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게 관리비가 6만 원에 전기랑 수도가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이랑 가스가 특이하게 별도입니다. 보통은 인터넷 포함되어 있고 전기 가스가 별도인데 여기는 전기랑 수도가 포함이고 인터넷이랑 가스가 별도예요.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주차 자리가 현재는 없는데 주차 자리가 나오면 주차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안 되고요. 일단 넓이는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3m40이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이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2m90, 거의 3m 가까이 나와서 방은 아주 넓습니다. 다른 오픈형, 여기도 오픈형이긴 하지만 제가 작은 방들은 이 세탁기에서부터 거리를 쟀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고 이 문에서부터 쟀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가 애매한 데는 세탁기에서, 만약에 세탁기에서부터 재면 벽까지가 3m60 나옵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나온 호수는 4층이에요. 그러니까 4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그래서 3층으로 올라와야 되죠. 1층부터. 지금 불을 꺼도 채광이 아주 좋기 때문에, 여기는 저는, 일단 월세랑 보증금 요 가격대로 찾는다면 요 집을 저는 그래도 불 추천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역에서 가까운 집 중에서 같은 가격 대비 방 크기가 많이 넓거든요. 한 진짜 걸어서 한 10분 가까이, 적어도 한 8분에서 10분 사이 가야 이 가격이 이 정도인데, 여기는 연식은 물론 조금 있지만 넓이가 괜찮아서 저는 여기를 추천하는 방 중에 하나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